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집에서 찍는 첫 영상인데 집은 조금 정리가 되면은 룸투어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마켓컬리 하울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이거는 굴소스예요. 제가 볶음 요리에 굴소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구매했어요. 이거는 빅토리아 탄산수예요. 이게 개당 600원이라서 탄산수 중에 제일 저렴해서 다시 재구매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온 박스는 끝이고 다음으로 냉장 박스 뜯어볼게요. 우선 이거는 제가 너무 지금 기대 중인 상품인데 생연어 초밥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삼겹살 찌개용이에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랜만에 해먹고 싶어서 끓여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구매하는 양파랑 청양고추, 마늘도 이렇게 구매했어요. 이거는 고추냉인데 제가 그 알갱이가 살아있는 생와사비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밥 먹을 때 같이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알라 크림치즈예요. 이것도 저번에 먹어봤었는데 되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치즈여가지고 한 번 더 구매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고메버터예요. 제가 카야 버터 토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해먹을 때 버터는 고메버터 종류로 사용해야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이런 버터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추억의 분홍 소시지. 반찬 없을 때 계란물 입혀서 구워 먹으려고요. 계란 열알도 구매했어요. 이거는 납자고동면인데 제가 저번에 이거 먹었었는데 되게 식감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돌박이 볶음우동 해먹으려고 구매했어요. 마지막으로 차돌박이 양지구이예요. 이렇게 한 팩 큰 거 사서 냉동고에 소분해놓으면은 먹을 거 없을 때 바로바로 구워먹기 되게 좋더라고요. 차돌박이 볶음 우동 할 때도 써먹고 되게 다양하게 이용할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켓컬리 하울은 끝이에요.
Just a thought away. I keep thinking about that big sky I've seen so many times before. But it's something else today. I'm
이제 드시고 어